지금 먼저 올라와 계십니다. 김정은 잠든, 아니 문재인 잠든 개작두의 주인공 정론정필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요즘 문재인이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청와대를 지킬 힘도 없죠? 박근혜 대통령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은 문재인 끌려 나올 거예요. 아,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불법 선거를 해서 권력을 찬탈한 정선거 사범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는 촛불 폭동으로 반란을 해서 자유 정권을 무너뜨린 반란범의 수괴일 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정권을 찬탈해서 김정은이의 삽살개 노릇하고 김정은이의 간첩 노릇한 토착발행이 반역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탄핵을 당해야 된다면은 바로 이런 반란, 내란, 그리고 여적질한 외환의 죄를 저지른 문재인이가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정권을 찬탈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루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죄를 인정한 사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법 감금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죄가 가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 펼쳐지는 것이요, 불법 감금이 풀려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여러분 이번에 대법원 판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죄를 저질렀나요? 탄핵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러시아 스캔들,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당하려고 하지요. 그 탄핵 논쟁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러시아에 미국에 국익을 주고 자기 개인의 사익을 취했다라는 그런, 바로 국익을 적국에 넘겨준 그런 여적질, 이적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할 때 명분을 적어도 이적질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이 하는 짓, 저 여적질, 이적질, 탄핵감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른 적 있나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특히 탄핵될 죄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해야지 사면 복권 있다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끌어내야 되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데 그 명분은 나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무죄 석방입니다. 죄가 있는데 저 반역자, 반란자 광화문에서 처단대에 바탕을 토착발이 김정은의 간첩 문재인에게 우리가 북을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단 대상이지 사면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반란범이요 반역범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놈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 받아들일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조국이가 자기 살아남으려고 박근혜 대통령 우리 그렇게 요구했던 형집행 정치 안 받아들이고 자기 살아남으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성모 병원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보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도 문재인이가 자기가 죽을 판 된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그런 국민의 협박을 받고 국민의 명령을 받았을 때 문재인은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대한민국의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날강도에게 빌 일 없어요. 주인은 저 날강도 빨리 꺼지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재인에게 불법 감관, 이 반란, 반역자, 여적집단, 이 처형장에 맞닿을 이 국가 파괴범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니까 석방하라, 풀어주라,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명령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태극기 들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당주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지 못하라는 명령 세력이 있어. 이게 누구예요? 우리 홍문종 대표 문재인한테 갔더니 너희들이 탄핵하지 않았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안에 소위 자칭 우파 안에 있는 사기 탄핵파, 사탄파 이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김무성이고 그게 황교안이고 그게 나경원입니다. 그놈들, 그 자들의 입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이라는 말이 나온 거 맞나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내부의 적부터 친해는 강구한 혁명 투쟁을 혁명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반란범이다. 문재인은 반역범이다.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사기 탄핵 원천 무효를 외치지 않는 자는 혁명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 동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사기 탄핵파들의 짝퉁 태극기가 다른 우리의 특별한 고유의 창작품이요, 민족, 우리 한민족 역사의 길이 남을 우리의 정치적 명분이요, 원칙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사기 탄핵 원천 무효,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문재인 저 반역 반란자, 김정은의 간첩 당도대로 보내자. 이러한 원칙들을 선명하게 지키고 나면은 저런 얼간이 칠푼이 짝퉁 태극기 다 우리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것은 정치혁명이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의 영혼의 혁명이요, 윤리의 혁명이요, 이념의 혁명이요, 인류사회에 남길 여러분 태극기 혁명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그것을 위해서 꿋꿋하게 전진합시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